안녕하세요. 호영재입니다. 풍요로운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각종 의학기술 발달과 풍부한 자원 덕분에 시간이 지날수록 수명은 연장되고 있습니다. 반면 발전으로 인해 오히려 수명을 갉아먹고 있는 습관들도 생겨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이 습관들은 아침마다 반복하면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자칫 고혈압과 당뇨병 등 각종 성인병이 유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습관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반복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첫 번째, 찬물 마시는 습관.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땀과 호흡을 통해 1리터 이상의 수분을 배출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수분이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면 부족한 수분을 보충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찬물을 마실 경우 위와 소화기관에 혈액이 과도하게 몰려 위경련과 복통, 설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신진대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온도는 36.7도에서 37도로 체온이 0.5도만 떨어져도 혈관이 수축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찬물을 마시기보다도 미지근한 물을 마셔주면 건강에 도움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침에 스마트폰 하는 습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켜서 메시지, 메일을 확인하거나 SNS를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통계에서도 3명 중 1명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집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습관은 눈의 피로도와 스트레스, 불안 수치를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 커피 마시는 습관. 아침잠을 깨기 위해 출근하자마자 모닝커피를 마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행동은 오히려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침에 일어나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카페인과 비슷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가천대 연구에 따르면 모닝커피를 마신 사람은 점심 저녁에 커피를 마신 사람보다 부작용을 경험할 위험이 두세 배 높았다고 합니다. 아침에 지속적으로 마실 경우 과잉 각성 상태가 되어 두통과 가슴 두근거림, 속쓰림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기 좋은 시간은 오전 10시 이후, 오후 2, 3시 전후가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 단 음식 섭취하기. 아침 식사는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포만감을 높여 점심에 과식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이 함유된 도넛이나 머핀, 시리얼 같은 음식은 공복 혈당을 높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정상 혈당을 가진 성인을 세 그룹으로 나눠 시리얼과 우유, 샌드위치, 단백질바를 섭취시켰더니 시리얼과 우유를 먹은 그룹의 80%는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는 채소 위주의 샐러드나 삶은 계란, 요거트, 견과류 등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알람 여러 개 설정하는 습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늦잠을 잘까봐 5분 간격으로 알람을 설정하고 잠을 자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버드대 연구팀에 따르면 알람을 끄고 다시 잠들면 졸음을 유발하는 아데노신 호르몬이 분비되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만성피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만성피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각에 잠들고 정해진 시각에 일어날 수 있도록 수면 리듬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현대사회가 발달하며 살기 좋아졌다고 하지만 몸에 배인 나쁜 습관들을 고치지 않는다면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5가지 습관은 반복 누적으로 어느 순간 우리가 방심한 틈에 각종 질병으로 유발될 수 있습니다. 만약 5가지 사항 중 혹여나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하루빨리 습관을 개선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리며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세요.